느낌이 보이면 1번. 아니 여기 못 갔잖아 이거. 이게 누른 거잖아 이거. 아 여기 이거 죽었네 이거 이지. 어 여기 죽었네. 아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야 돼?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황금 라인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왔을 때 사야지 여기서. 여기서 사야지. 그래야 이거 올라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거 빠진 거예요? 어디가 빠졌어요 이게? 이거 어디 빠졌어요? 그 라인에 이거 오버슈팅, 언더슈팅,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건데 왜 그래?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또 내리겠지. 그 이 황금 라인에서 올라탔을 때. 그쵸? 아니 이걸 왜 지금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쳐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나요? 제가 외국어 하는 것 같아요? 저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저는 제가 누구예요? 저는 삼성유권의 마스터 PB였어요. 전 지점장 역임했거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시청자님 앞에 쓸 때 무슨 기법을 가지고 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정석 투자로 쓴 거야.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곡된 시각을 갖지 말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면은 정말 본인이 왜곡된 게 다 그냥 거꾸로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여. 진짜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보이게 돼 있어. 자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감흥이 오면 박수 칠 수는 없으니까 1번 한 번만 올려줘. 자 이거 보여요? 자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이 보여 여기? 황금 라인이 보이면 1번. 황금 라인이 보이지도 않나 봐. 황금 라인 안 보여 진짜? 왜 여기서 올라오냐고 여기서. 왜 여기 보여요 여기 왜 여기서 올라오냐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봐봐 여기 지지 라인 형성돼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 이거 뚫으면은 더 가겠네. 이거 뚫으면 더 가겠네. 자 느낌이 와야 돼. 이거 느낌이 오면 1번. 이거 보여드릴게 이게 무슨 종목인지.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요 이 종목이야. 봐봐봐 이거 삼성 SDI다. 삼성 SDI. 삼성 SDI 황금 라인에서 움직인 거야 이렇게. 여기 황금 라인 공작새 여기 있었네. 황금 라인 왜 여기서 움직이냐고. 이게 삼성 SDI야. 삼성 SDI 이건데? 이제 이해가 돼요. 요 포인트 보여요 이거? 요 포인트 보이냐고. 에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진짜? 알려줘도 모르면은 뭐 할 수 없지 그지. 요 포인트 보여요 이거?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 계시는 시청자님들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황금 라인만 찾으면 되는 거야. 봐봐봐 여기 황금 라인만 찾으면 되잖아. 대시요? 이게 뭐예요? 차트 뒤집어 놓은 거야. 차트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삼성 SDI를 사야 돼? 삼성 SDI는 빠지지 않을까?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가는 게 빠지는 거잖아 여기서. 이해되나요? 공부하시라고. 그래야 본인께 되지. 이거 차트 뒤집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봐봐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여요 이거? 여기서 이게 확 내린 거 다시 한번 뒤집을게. 요거 보여요 요거?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되는 거지. 아까 나홍카님 여기서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주가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거 확인된 겨? 딴소리 하기 웃겨? 제가요 이 SK닉스 16만 닉스 간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6만 닉스 가나 보자. 16만 닉스 이런 얘기 나오면 팔아야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하면 팔아야 되는데 16만 닉스 이거 희망고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20만 닉스다 지금. 지금 요거 똑같지 그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오를 때에도 그렇지만 내릴 때에도 똑같아. 오를 때잖아. 이거를 뒤집으면 돼. 이게 내릴 때잖아. 이제 봐시요? 이게 삼성 SDI. 이거 언제 사야 돼 이거? 언제 사야 돼? 언제 사야 돼? 이거 안착됐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봐봐봐 여기. 안착됐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에이 정말 진짜.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 그러면. 아이 이거 언제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자 얘는요 여기 이 부분을 뚫고 움직여. 이거는 더 빠지는겨. 그럼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지려면 여기에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자 이걸 뒤집어 놓게 뒤집으면 돼. 어렵지도 않아 이거. 파란색으로 그렸던 거 파란색으로 그렸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서 조정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 황금 라인에 안착하고 여기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어렵지도 않네 뭐.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그 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0시 18분이요 도움이 되나요? 좀 재밌어요. 제 방송 들어오시고 그럼 황금 라인을 세팅해야 될 거 아니야. 황금 라인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제 유튜브에 차트 설정법이 있어. 그래갖고 차트를 설정해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 SK의 하이닉스를 봐봐봐. 정확히 거기에 수렴돼 있지.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 건가. 저는 지금 아직 안 샀다고 그랬잖아요. 방송에서도 아직 안 샀다고 그랬어.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더 올라가고 앉아있네 이거. 안 그래요 지금? 이걸 뭐 내가 뭐 안 샀는데 샀다고 그럴 수도 있고 샀는데 안 샀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저는 안 샀다라고 했어. 안 사서 쌤통이야?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안 산 거야. 근데 더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게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제일 보편적인 거야 이거 진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도 N자야. 세 번째는 이렇게 움직여. 이러다가 가.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제일 쉬운 거지. 이렇게 쉬운 거로 가. 그 여기도 내리려고 그랬잖아. 근데 다시 올라왔어. 어? 그러면은 간 거네. 그치요? 좀 더 크게 보면. 오. 그려. 아 그렇구나. 이게 간 거로 볼 수도 있겠다. 그지? 이렇게. 근데 아직 못 넘었지.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여기서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 가격. 저는 이렇게 꼭대기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기서 사고 싶어. 이러다가 놓치면 놓칠 수도 있어. 다음 종목 하면 되지. 3천여 개의 종목인데 뭐 이것만 주식이야? 저 이렇게 유연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 45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엉엉 울지 마시고 원초적 부분을 생각을 하라고. 왜 액침냉각이 필요한 건가? 왜 HBM이 필요했었나? 삼성전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할 건가? 나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하세요.